빠른 것 같아요. 저도 좀 리서치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. 예예예. 예, 예. 예. 시작해요. 어디서 하셨죠 리서치? 뭐 각계 여러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, 예, 뭐 여러 또 지인이나 지인 정보 책이 많이 있거든요. 보통 지인은 리서치라고 안 하는데 그냥 소문에 의하면. 전문용 이제 어깨 넘어서 들었는데. 아 어깨 타임즈. 네 어깨 타임즈. 넘어 타임즈. 어깨 넘어 타임즈에서 들었는데 이제 한국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예. 술. 술 소비가 역대 최대로 늘었다고 합니다. 예. 그걸 뭐 집에서 아니면 뭐 소규모로 혼자 온 뭐 가족끼리. 그렇죠, 그렇죠. 맞아, 맞아. 대단한 게 이제 한국 사람들도 원래 이제 코로나 이제 때문에 이제 10시까지 그 가게가 닫아서. 맞아요. 야,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뭐 술도 잘 안 먹게 되고 뭐 자연스럽게 좀 간도 좀 좋아지고 네. 이럴 줄 알았는데 10시 끝나는 거 맞춰서 만취하게 마시세요. 10시 땡 하기 직전까지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그 한 30분 남았을 때 원래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난 아직 안 취했다면서 더 이렇게 먹어가지고 결국 집에 술 먹는 타임을 땡겼어요. 원래 6시부터 시작하는데 요즘 4시부터 시작해요. 맞아. 아 근데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. 한국은 이런 게 있거든. 취했어? 아 안 취했는데. 이게 있어요. 맞아요. 근데 이탈리아, 프랑스, 미국 이렇게 각 나라들 술을 안 취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아우 나 지금 많이 취했어. 뭐 이렇게 얘기해요? 절대 안 하죠. 절대. 끝까지 가야지. 아 이건 똑같네. 이건 똑같네. 토하면서 토 안 취했지. 이건 취해본 적은 없죠. 취한 게 뭐야? 무슨 말이야, 그게? 아무도 안 듣겠어.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술 제일 잘 먹는다고 알고 있긴 하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들은 정신력이 너무 대단해요. 약간 취했어도 그냥 이렇게 막 밖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네. 다음날까지 뭐 출근도 하거나 이렇게 네. 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맞아. 완전 반듯한 차림으로 다시 출근한다는 것 자체가 아 저분들은 뭐 따로 약이 있나.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의 이런 그 간 보호제, 영양제 숙취해소 엄청 유행이거든요. 근데 그거는 너무 사실 한국이 제일 바삭하죠. 어떤 제품들이 가장 내 간에 잘 맞는지. 네, 맞아요. 네. 그건 제가 볼 때는 진짜 한국이 독보적인 것 같아요. 맞아. 그 제약 부분에서 왜냐면 전 국민이 실험을 해봤거든. 제약 회사는 정말 많아봐야 300명, 1000명 아니에요. 여기는 5천만 명이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뷰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거는 효과가 없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.